아무도 안 왔어요? 네, 첫 번째. 부산에서 왔는데 1등 하고. 예,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부산하는 건지 살짝 좀 해주세요. 아, 저 좀 여유 시켜 있어요. 네, 개수대로 맞춰가지고. 한번 맞춰. 카메라도 내일 벌써 또 저러고 있는 거야. 다 안 왔어요, 근데? 지훈이 왔고 나머지 아직 안 왔어. 지훈이 왔나? 장지훈. 아, 네. 아, 그때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노래나? 아, 저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저 어릴 때 저도 춤 많이 춰가지고. 그래서 지금 천만 원이 보이네. 너가 그 적립한 금액 거의 절반. 제일 많이 적립. 뿌듯합니다. 야, 여기 찍어내도 되겠네요. 네, 후배들이 아직 다 안 왔네. 여기 최고창 오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건 팬이면서. 너무 꼰대 같아. 이거 그냥 이렇게까지 다 하나씩. 머리 자르셨네요. 네, 최근에 잘랐어요. 자다가 불편해. 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매가 제일 느껴. 도매가 제일 느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각생. 뭐, 남주 얘기면 다냐? 야구 잘하면 다네. 뭐야, 야구 잘하면 다네. 하지마, 하지마, 어디, 저기 가서 키워놓을 수 있어. 자, 느껴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오지 그랬어, 그냥. 대령이가 여기 도시락 뜨 아니, 내일 오지 그랬냐고. 지금 몇 개째 완성이에요? 지금 한 15개 맞는 것 같아요. 16개. 16개. 이거 2개 됩니다. 아는 인원이 대전에 나가다 보니까 좀 일주 해당되시는 분들 저희 여기 지금 어? 기둥이 뭐야? 회식인데 회식?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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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늘 봉사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르겠습니다. 잘 전달할게요.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시면 같이 가도 되죠? 네. 봉사활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많이 해봤죠. 중고등학교 때 복지센터인가? 거기에서 청소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봉사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직 문 두드릴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도시락 배달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라 말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밀러스랑 동그라미랑 그 세복지랑 같이 나가서 드리는 거라고. 아까 연습한 대로 하면 되죠. 맛있게 드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이 노릇 선택 맞죠? 네네네네. 고마워. 네. 맛있게 드세요. 사람 오는 거니까 고마워. 반가우니까 고마워. 어땠어요? 좋은 말씀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저가 손주 같으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시고 왔습니다. 나 사인 받고 싶은데. 아, 네. 어.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지? 와, 내가 이렇게 잘 생각 많이 왔나? 윙! 이게 좀. 네, 좀.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저희 네. 야구단이랑 복지관이랑 네. 넓은 쪽으로 친구들.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네요.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 쉽습니다. 네, 기다리기. 평소에 봉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20살, 21살 때 고아원들 가가지고 애기들 놀아주고 밥 먹이고 좀 그런 거 했었어요. 이번엔 좀 다른 봉사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잘해가지고 한 돈으로 한 건데 네. 좀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자부심도 생기고. 안녕하세요. 아주 큰 사람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복 받고 야구해서 아주 좋은 성적 올리고 아주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건강하고 아주 사랑해요. 네, 너무 사랑해요. 네. 이거 10에 10. 네, 행복해요. 네. 임태경 선수예요. 임태경? 네. 여기 서진영 선수예요. 아쉽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야구 선수분들이 선물 드린다고. 감사합니다. 냉장고가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만 받으세요. 네. 선수님들이 잘 하신 걸로 모으신 걸로 해가지고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경기를 하실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긴 했었나요? 어떻게? 많이 되는데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큰 금액이 모였으면 좋겠고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비시즌 동안 뭐 하세요? 뭐 하냐고요? 네. 그날만 기다리면서 뭐 하루하루 보내요. 잘 다녀오겠다고 팬분들께 한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걱정 안 하시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가면 선임 분이 저희 팀에 누가 있죠? 찬영 선수? 네. 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선임 김찬영 선수를 만나. 네, 이미 야구장 왔을 때 이미 다 해놨어요. 거기서만 끝이 아니다. 우린 나와도 한 팀이다. 이렇게. 그래도 요한 선수랑 지훈 선수 다 같이 가셔서 네. 좀 덜 섭섭하시겠어요. 아, 그쵸. 와, 건우도 가고 되게 많이 가더라고. 제일 형이니까 또 애들 잘 부상 없이 잘 다녀와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물이 날려 그래. 너무 기뻐요. 젊은 분들이 힘을 내서 이 나라를 지켜주면 우리는 그 덕에 잘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좋다. 저희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 하셨나 보네. 좋은 일 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또 받아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어르신분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기쁘고 이제 좋은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봉사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되게 빨리 끝나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긴장 많이 하셨는데 해보니까 좀 괜찮았어요? 이제 받아주시는 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